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놈 울프입니다. 오늘 진짜 맛있는 양꼬치집 보여줄 거야. 여기 망원 양꼬치 트위터에 많이 올렸는데 이미 진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 지금 보면은 12시 45분인데 여기 아직도 열어요. 여기 아마 5시까지 하니까 평일이라도 주말이라도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여기 양꼬치 집 처음 왔을 때 4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고 사람 진짜 많이 없었는데 이 진짜 유명한 새마을 식당 아저씨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가 계속 나와. 본인은 모르고 있고 세 테이블밖에 없어. 다행이다. 사장님, 저희 양꼬치 두 개랑 그 물만두 하나랑 마라탕 하나랑 할빈 하나 할 거예요. 나 오늘 할빈 기분이다. 할빈 기분이다. 맛있어 보이지? 자, 자. 이거 아니요. 이거로 하고 싶었는데 아니오네. 뒤에 봐봐. 저 완성된 양꼬치다. 봐봐. 맛있다. 오. 좋을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없어. 여기 비밀 하나 있어. 여기 마늘 김치 할 수 있어. 시키면 말해야 돼. 메뉴 없으니까. 사장님, 혹시 마늘 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늘 양꼬치처럼 할 수 있잖아. 손가락 조심해. 여기 센터로 가운데로 하면 너무 빨리 달 수 있어. 그래서 사이드쪽으로. 마늘 다 완성했어. 보이지? 이거 단 거 아닌데 그냥 준비된 거야. 건강 한번 마실까? 버섯도 있고 고기도 있잖아. 보는 사람들 다 궁금한 거 알아. 얼마나 매운지. 아마 신라면부터 불닭볶음면까지 그 사이 첫 번째 먹을 때 맵지 않을 거야. 근데 계속 마시면 계속 먹으면 너무 매워질 거예요. 갑자기 다 완전 먹으면은 그제 계속 맥주나 물이나 마셔야 돼.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나한테 뭐 이거 먹었으면 우리 집에 배신한 거야? 라고 하니까 부대찌개만 먹으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살 많이 찌고. 난 부대찌개 사랑하지만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매일매일 먹으면 이만큼 나을 것 같은데 지난 영상보다 난 살 좀 빠졌어. 이 뭔 개소리야! 두 번째는 항상 사람들 배신한다고 배신한다고 부치는 부대찌개는 아 왜 부대찌개 안 어울려. 난 부대찌개만 올리면은 좀 지겹지 않아? 당연히 난 부대찌개 사랑하잖아.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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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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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대찌개 사랑하잖아.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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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는 이만큼 나을 것 같은데. 난 부대찌개 좋아하고 근데 한식 다 좋아하잖아. 중식도 괜찮고 좀 많은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앞으로 다른 음식도 많이 보여줄 거야.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어. 너무 좋은 퀄리티 메추리다. 여기 시킬 수 있어. 3,000원이야. 3,000원. 믿을 수 있어? 진짜? 믿을 수 없지. 맛있다. 그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맛있어요. 촬영할 수가 재밌어.
53,000원. 네. 원래 이렇게 못 먹는데 오늘 너무 배고파서 엄청 많이 시킨 거 먹는데요. 어느 나라에?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망원 양구지였어.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구지 집이야. 다음에 망원 근처 오면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So if there's anything else you guys want me to check out, please sure to let me know in the comments, you know, down there somewhere, not down there, but in the video comments. Let me know if there's some place you guys want me to check out, because I'd love to see where you guys think the best places are in Korea.